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특성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프랑스, 독일에 있었고요. 3주 전에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다가 저번 주는 뉴욕에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 이야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할 때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보트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의 아이덴티티는 스승을 쫓아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보트 밖을 나와서 스승을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딱 보트 밖을 나오면 요즘 말로 죽을 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현실 감각이 없던 베드로가 보트 밖을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앞으로 나는 베드로처럼 살아야겠다. 비바람이 몰아치든 풍랑이 일어나든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보트 밖을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제 소개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해외파, 유학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부산, 용도, 지방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용도란 섬에서 태어나서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중학교 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용도 다리를 건너서 시내에 있는 학원에 갔거든요. 학원에 가니까 친구들이 각자 어느 동네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용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용도에 전기가 들어오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낙후되는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대학만큼은 소위 성공했다라는 수도권 대학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용도란 섬을 벗어났어요. 부산을 벗어났지만 경상북도 포항이라고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대학교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였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가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까가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교가 워낙 그 산 중턱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그렇게 여러 건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팀 제도라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제도였어요. 한 교수님당 20, 3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밥도 먹고 삶도 나누고,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같이 채플이라는 그 수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20, 30명의 학생들을 보면 막 물어보세요. 따뜻하게 힘들지는 않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학생들이 쭉 삶을 나누거든요. 제 차례가 돼서 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다 웃었어요. 왜? 사투리를 쓰니까 웃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도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학교의 공식 표준어가 서울말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 환경에 처음 접해본 거예요. TV와 방송에서만 듣던 언어들이, 억양들이 그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 자꾸 웃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 때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인기피증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뛰고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숙사에 있다가 수업 들으러 가고, 수업 들으려고 기숙사 밖을 나왔는데 저 멀리 왠지 아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건물을 삥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해야 되는 순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루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은 학식, 학생 식당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있어서 언제 말을 해야 될 환경에 접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김밥이나 컵라면을 들고 혼자 조용하게 기숙사 방에서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대인기피증이고 사람 만나기 무서우면 학생이 건설적으로 청년이 기숙사에서 책 보고 묵상하고 예배하면 되겠다 싶지만 전혀 그런 의욕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10대 때도 안 그랬는데? 근데 한편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대학 왔는데 왜 경상도 언어를 쓰지 못할까라는 굉장한 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주님 제 기도 제목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책상에 앉아서 A4 용지를 펼쳐서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피해 다니나? 그것은 내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표준말을 연습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료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표준말을 가장 잘 사용하는 직업군이 어디겠습니까? 예, 방송 아나운서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부터 뉴스데스크를, 뉴스를 전부, 그 당시 때는 이제 VHS라고 테이프 있었거든요. 전부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녹화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기숙사의 중앙 휴게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밤 10시, 11시까지 사람들이 있어서 11시 이후부터 제가 그것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평소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저 말을 배워야지 하고 들으니까 막 새벽 1, 2시까지 보게 됩니다. 예, 그것들을 그 당시 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라고 다 녹음을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영어 리스닝 하듯이 표준말 리스닝이 시작된 거예요. 항상 귀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 몇 번 인터넷 클릭하면 앵커 스크립트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전산실로 가서 그것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가 딱 스크립트를 만들어요. 그럼 그것을 프린트아웃 한 다음에 굉장히 소중히 안고 기숙사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뭐냐면 책상에 탁 앉아서 허리 펴고 볼펜 입에 물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다음에 빨간 펜을 댑니다. 들으면서 발음 기호와 억양을 쫙 표현하는 거예요. 쫙.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서울말은 여기서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쫙 표현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무조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쭉 정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냐면 그 당시 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기숙사 방을 썼던 친구 이름이 충만이거든요. 충만이가 저랑 같이 방을 쓰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2년 만에 한국을 왔는데 그 친구가 2년 만에 저를 보고 딱 하는 첫 마디가, 와, 영화다, 너만 보면 생각나는 게 기숙사 방문 열면 너가 허리 펴고 볼펜 입에 물고 표준말 따라하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방학이 되었어요. 부산에 갔는데 저는 방에 나와서 저희 부모님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제가 배우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2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복학했는데 헐, 더 이상 볼펜을 입에 물고 있지 않아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지 않아도 표준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냐면 지금도 그때 그 MBC의 이인용 앵커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의약분업 협상이 시민단체의 중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처방은 의사가, 약은 약사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집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거야. 네. 네. 그만 열심히 했습니다. 표준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내 인생 20년 만에 나도 드디어 표준말을 쓸 수 있거나 싶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말투를 앵커처럼 이야기하는 병이 생긴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안녕, 반가워, 잘 지냈어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긴장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장 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앵커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상한 1학년이 있다라고 된 거예요. 더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생각한 게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막 눈물이 나니까 또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A4 용지를 펼친 다음에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갔어요.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표준말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표준말은 어색하다.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표준어를 연습하자. 해가지고 쫙 자료조사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 배우 한석규 씨라고 아세요? 예. 그 성우 출신의 발음이 너무 정확한 배우인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한석규 씨가 나오는 모든 비디오를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쫙 녹음하고 제가 영화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음교를 표시해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예. 2학년이 되었습니다. 더 말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제 말투가 경상도 언어와 한석규 씨 말투와 인용 앵커가 짬뽕된 예, 국적 불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하면서 어색한 게 느껴지니까 더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2학년 1학기 때 퍼블릭 스피킹, 대중연설법이라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왜? 그거 말하면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정말 3명 이상 모인 자리에 제가 말할 차례만 되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수업 열심히 들으면 말할 수 있을까 봐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예,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교수님께서 공지를 하세요. 자, 여기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 기말고사는 이렇게 쓰는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5분 동안 이 강단에서 설득 스피치를 하십시오. 올라와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설득이 안 됐다. 낮은 점수. 올라와서 5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올킬. 전부 다 설득이 됐다. 그러면 A+, 100점 이상의 점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하래요. 자, 그걸 듣다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동안 쭉 표준말을 연습한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현재 국제 불명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말고사가 자신이 없으니 다른 것을 대체해서 저에게 시험을 따로 내주세요가 저의 발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수님께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최영한 학생의 말을 들으니 이 말은 분명 표준어는 아니다. 하지만 경상도 특유의 뚝뚝 끊어치는 어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 괜찮아, 이야기해.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저도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꽉 쥐고 살았던 거예요. 꽉 쥐고 살았는데 그 인정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으니까 툭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거 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툭 떨어지게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났어요. 왜? 가장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억양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막 말하고 다니다가 정말 신기한 게 대학교 1년 내내 누가 들을까 봐 몰래 기도했던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겠다. 자료조사를 했어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있는 거예요. 가봐야겠다 해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갔는데 거기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어요. 예, 4등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와! 내가 말하는 걸로 상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대상 1등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때 또 나갔는데 또 1등을 하게 돼요. 이건 진짜 나의 길이구나 해서 제가 4학년 때 그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 다음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쫙 치른 다음에 본선을 저기 한국 그 신촌에 있는 그 여자 대학교에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었어요. 제가 갔는데 그 심사위원 교수님 분들이 이제 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딱 열심히 준비하면서 있으니까 그 심사위원 분이 딱 보시더니, 어? 우리 채원 학생 또 나왔네? 이러시길래, 아! 교수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열심히 해. 하고 그분이 복도를 쫙 끝까지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더니, 저한테 앞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채영한 학생,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채영한 학생, 이제 토론대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저
경상북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그분이 내가 볼 때 채원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야. 즉 이 토론대회가 너한테는 의미가 없어. 가시는군.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대회 나갔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떨어졌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고속터미널로 가려다가 아, 여기는 여대지 하고 학교 한 바퀴 쫙돈 다음에 이제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경상북도 포항으로 가는데 폭풍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 듣고 계셨구나. 남들이 들을까 봐 몰래 기도하는 것, 그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셨구나. 복도 끝을 가다가 발걸음을 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앞에 서서 그 말을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창 그 말을 잘 못할 때제 옆에 옆방에 있던 선배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말투 어색해도 괜찮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어떤 한 선배님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마지막 대회 때 그럼에도 개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떨어졌는데 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총장님께서 그런 상을 받고 오면 종교생들 앞에서 이렇게 상장을 수여하세요. 초등학교처럼 주시는데 제가 상을 받고 딱 해서 이제 그 강단을 나가는데 저기 그문 밖으로 어떤 남자분이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시는데 그 3년 전에 그 선배님이셨어요. 예,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를 알던 사람은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군대를 갔고 군대도 전역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모아서 엠트리라는 비영리 회사를 세웠어요. 화면을 보시면 엠트리는 에미 머스타드, 겨자나무의 약자예요. 성경을 보니까 또 멋진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 씨앗처럼 매우 작으나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이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너무 멋졌습니다. 와, 하나님, 국제기구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기구가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면 열방이 이 나무에서 심을 얻게 해주세요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겨자나무, 머스타드 트리를 줄여서 엠트리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엠츠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뉴욕에 있는 문화예술가들과 유럽의 문화예술가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립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 뉴욕에서 그림 하시던 분이 케냐 서부아프리카 베닌에 오셨어요. 그 아이들 그림을 한 주, 두주 가르치셔 보시더니 뉴욕에 있는 아이들보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림을 더잘 그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속에 있는 것들을 붓으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색깔을 모르는 아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몇년 전에 케냐의 마사이라는 부족에 갔어요. 그 부족은 물을 찾아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입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한 주, 두주 그림을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 hope,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그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야야, 이게 무슨 그림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sea 이래요. sea가 뭐니? 들어보니까 바다인 거예요. 마사이 부족의 99%가 평생 살다가 바다를 못 보고 죽는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물을 쫓아서 다니는 부족이다 보니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이 넓은 광야 땅에 물이 가득 충만한 게 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마사이 부족이 있는 곳이 적토라고 빨간 흙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이 아이는 생각했을 때이 빨간 땅에 물이 가득하니까 바다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그림 제목이 Red Sea에서 붉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생님도 땡! 바다 이런 색깔 아니거든? 땡! 바다 이렇게 안 생겼거든?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와, 내가 실제 바다를 보고 지금 너를 마주하는데 너의 그림이 내가 본 바다보다 훨씬 힘이 있어. 역동적이야. 라고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시죠? 그 어린아이들 이제 어깨 뿜뿜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새겨지고 제가 대학교 때 받았던 그 인정의 말 한마디처럼 안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서부아프리카의 루이라는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마지막 날에 줄을 세 개를 쫙 긋더니 자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위에 블루는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뜻한대요.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시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우리 관점에서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친구였습니다. 예,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 친구인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블루라고 라인을 그었대요. 중간에 초록색을 그렸습니다. 지금 그림을 처음 배워보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재밌는 색깔은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에 노란색을 그렸어요. 앞으로 자기의 밝은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림 제목이 My Life, 나의 삶입니다. 세 가지 색깔로 그 어린아이가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저희는 특별한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럼 저희는 아침에 모여서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가르친 다음에 저녁에 오게 되면 우리 2-300명 가르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아이를 찾아가 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아이 마음속에 어두움은 걷어가시고 희망을 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이날 루이 그림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이곳에 보내셨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희망이 싹틀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희망을 끄집어내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메마른 곳에 생기가 나고 저주가 흐르는 곳에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도 제목이고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이들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끝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겠는걸? 해서 저희들이 이 그림을 들고 그대로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첼시라고 불리는 그 문화예술이 이제 갤러리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전시회가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 그림 보러 오세요가 아닌 우리는 그렇게 볼지언정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오세요가 저희 전시의 주제였어요. 저희가 전시를 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고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오히려 hopeless,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시회장에 왔는데 저 멀리 어떻게 보면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슬픈 그림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희망차요, 밝아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거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구나. 이거 뭐다? 예배구나. 저희가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갤러리가 10시 오픈되면 1시간 일찍 모여서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전시회장을 넘어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찌들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힘든 사람들, 이곳에 와서 생명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넓은 그늘 아래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이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라고 저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시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뉴욕 그 맨하탄 첼시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도 왠지 아무도 예배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구나,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일들을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와 개발 국가에 물이 부족해요. 물을 후원해 주세요라면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이곳에 굶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필요하고 그 의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면 후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왠지 급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하니까 그 편견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1.0 버전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2.0 버전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다가 그때 주신 지혜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겠다. 이미 영리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션 회사들과 그리고 여러 회사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패션 회사가 가방을 만들어내면 가방에 아프리카 아이들 그림이 프린팅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루이의 그림이 가방에 프린팅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업체 측과 잘 이야기가 되어서 가방이 판매되는 제품 옆에 어떤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이 가방이 판매되면 100% 수익금이 그 아이의 커뮤니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완전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도 되게 재밌어 하세요. 와,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미국에 있는 163개 매장에 저희가 이제 티셔츠가 아프리카의 그림들이 프린팅되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런칭쇼를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상징적인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 1층에 한쪽 부스를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거기서 전시회를 하면서 그 그림 판매를 하는 런칭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그 소셜미디어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런 쪽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하면 저희는 너무 작은 기간이라서 아무도 안 와요. 여러 번 도전해봤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협력하는 업체가 초청하니까 전부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고 포스팅 하시면서 해시태그 M3, 해시태그 for Africa 하면서 저희가 미국사에 알려지는 감사한 또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미국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공동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다 입으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당신 기업의 메시지를 응원합니다. 제가 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가치, 희망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갤러리에 가져왔는데 갤러리에서만,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들고 다녀요. 이제는 입고 다니면서 입과 입술로 바이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 제품을 보시면 좀 독특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하면 이 그림은 말이야,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말이야, 어떤 그림이면 말이야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시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 노하우들을 한국 청년들에게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 중에 각 분야에서 선한 가치를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원하는 청년들을 막 찾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우로포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아우로포트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갔잖아요. 과감히 보트 밖을 뛰어나올 자, 현실이 만만치 않은 그곳에 두 발을 내디딜 자, 청년들 모이세요 라고 하겠는데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나 멋진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선한 가치가 뾰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선한 가치 클래스도 열고 열심히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보석같이 멋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보스턴에 목수 청년이 있어요. 나무 관련된 일을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잘하냐면 전 세계 그 목수 장인 대회에서 올림픽 상을 받은 친구여서 대한민국 그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내가 배운 기술로 이 한국인의 손기술로 미국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언어적인 한계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이 벽을 뜯어보니까 그 벽이 튼튼하게 버틸려면 그 안에 나무 그 구조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페인트는 적어도 프라이머라 해서 4번 칠해야 되는데 뜯어서 보니까 1번 칠했는데 4번 칠했다고 하는 그 업계의 관행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수 친구가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관행을 보트 밖을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냐? 그런다고 너 사업 될 것 같냐? 넌 망할 거다. 그리고 왜 너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그 젊은 친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았어요. 1년, 2년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 친구 표현대로는 핸드폰 요금 내기도 너무 두려운 상황이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친구는요, 지금 3년 차인데요, 보스턴에서 가장 정직한 목수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벌써 거의 내년까지 모든 계획이 다 차 있어요. 사람들이 믿고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정직한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선한 가치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있는,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정직한 목수로 키워서 그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선한 가치를 이제 열방에 퍼뜨리게 하는 것이 그 친구의 선한 가치입니다. 또 저와 함께한 친구 중에 우리 한국에 와인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주 젊은 그 여자 청년인데 와인 가게를 하는 거예요. 이 업계의 관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재고떨이를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재고떨이를 위해서 막 추천을 하고 수입처, 도매처 이제 소매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에 유통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암묵적인 룰인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야겠다 하니까 장난 아니에요. 예, 도매상에서 사람들에게 대중적 인기 많은 프랑스 와인을 그 친구한테 일부러 안 줍니다. 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어린 것이 세상을 모르는구나. 예, 이 친구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와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친구가 그 동네에서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과 가장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요. 우리 가족이 참 대화가 안 됐었는데 너가 추천한 와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어제 정말 충분한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동네에서 와인을 판매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이 뭐냐면요, 한국의 부어라 마셔라라는 음주 문화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들을 다 집안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 친구의 선한 가치입니다. 네, 교육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사인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줄을 잘 서야 되고 정치질이라는 걸 잘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존재만으로도 네, 축복받고 사랑받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면서 그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멋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마케터부터도 있고 우리 대학 조교인 친구도 있고 일반 직장인 친구도 있고 소방 공무원도 있고 이 멋진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반 대학 강연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서 청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그 대학교 내 그 크리스천 비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존도 종족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가 그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97%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혹은 선량한데 차별할 수 있는 언어를 쓰기도 해요. 저도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97%, 그 97% 바다로 갈 수 있는 언어들을 가르치고 소통법을 가르치고 준비된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도 의인까지 만드는 사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97%로 못 가고 있을 뿐이지 이것들을 잘 보내야겠다라는 제가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국의 한 큰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부서만 그 젊은 20, 30대 직장인들이 한 2,00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을 한 시간에 다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21번 쪼개서 100명씩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강연 섭외가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강연 섭외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그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 나의 뜻이다, 가라. 나의 뜻이 아니다, 가지 마라 라는 사실 음성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자녀니까 그냥 아빠에게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기업 그 인사팀에서 저희가 이 강연을 하게 되면 그 이만한 돈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꽤 괜찮은 액수였어요. 근데 제가 21번의 강연을 하면 그 액수를 받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강연이 그 액수인 거예요. 그 액수 곱하기 21번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 주신 길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일반 강연을 그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 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쭉 자라와서 그 배경으로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으로 어떻게 풀어낼까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 쭉 보는데, 저기, 그 불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랑,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방송 연예계 그 엄청 유명한 PD분들이 다 같은 라인에 계신 거예요. 그 저는 명성도 없고 어떤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직장인들 사세요라는 노하우를 가르칠 깜냥도 되지 않고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제 삶인데 제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기업 강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 언급 금지, 두 번째가 종교 이야기 언급 금지입니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을 갑니다. 21번의 강연을 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 살리는 강연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2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2시간 동안 증거하게 해주세요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국으로 왔습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2시간 동안 한 제 삶을 쫙 적으면서 다 분석에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반 언어로 대중으로 97%한테 갈 수 있을까를 쫙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쫙 펼치고 거기에 이제 이미지 사진들과 함께 각각 어디에 웃음 포인트를 둬야 되나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한 다음에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조금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21번의 강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강사 평가가 있거든요. 제 강의가 끝나면 쫙 설문지가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그 100명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강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하루 동안 강연을 5명, 6명의 강사분들한테 들으시는데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비교 평가입니다. 가장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쫙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번 정도 강연이 끝나면 중간 평가로 인사팀에서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10번의 강연이 끝났어요. 인사팀이 저를 부릅니다.
예, 가니까 딱 얘기해요. 아, 이 강사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강점 말씀드리고 보완해야 될 점 있으니까 나머지 강연 잘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해요. 이게 예, 그 겉으로 그렇지만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사팀 사람들이 쭉 평가서를 보는데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저는 더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쟁쟁한 분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보니까 제가 살짝 그 쉬어가는 코너예요.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졸릴 때 이런 강사 한 명 넣어가지고 편하게 재운 다음에 그 다음 강사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강사분이 쫙 이렇게 그 인사팀 이렇게 보시더니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 뭐지? 했는데 제가 전체 그 강연 평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7년 동안, 오랜 기간은 아니시지만 7년 동안 인사팀 하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 확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당연하죠. 네, 그 다음날 11번째 강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네, 다 그 기억에 비해서 강연을 하는데 신났어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막 날개도 친 듯 강연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높은 점수 사람이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막 더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서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었지. 이제 내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뭐 사람이 두려울 게 없어요. 막 강연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1번의 강연 중에 3번의 강연이 있었는데 그 다른 군 그 집단의 강연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단이 조금 만만치 않은 집단이었어요. 인사팀 분들이 강사님, 저 항상 그 외부에서 강사님 오시면 그 그룹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조금 강연 태도가 좀 좋지 않거나 수동적일 겁니다. 당황치 마시고 그냥 쭉 하시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이상하길래 그렇지? 딱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딱 첫 시간 들어갔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누워 계세요. 이렇게 저는 그 의자에서 그만큼 누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런 표정인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반응 없는 곳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식은땀이 뻘뻘 흘리면서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날은 정말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연하는 날 그날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2번 다시는 이런 그룹에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수영 선수가 달리게 할 수도 없듯이 저는 이 그룹에는 제가 맞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다음부터 능동적이고 다 이런 쪽에 그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 예, 강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분야가 다른 거예요. 이 교만한 거 아닙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예, 그 그룹이 세 그룹 있었는데 예, 세 그룹 마지막 그룹 그 강연한 날이 왔는데 그 다음 날 눈을 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마지막 힘든 강연이거든요. 예, 싹 가가지고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막 강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정말 반응이 없어요. 또 식은땀이 흐르고 땀 뻘뻘인 상태에서 두 시간 강연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다 하고 강연 끝났는데 그 강연 끝나면 제가 그 낸 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구매하시면 이제 사인하려고 이렇게 그 사인 받으려고 줄 서시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한 3, 40명 줄 서시는데 그 그룹은 한 20명 남짓대요. 그럼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쫙 합니다. 예, 그게 아주 가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계속 서성해요,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뭐 책을 사시고 사인을 받으시려나?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사인 받았는데 그분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사인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 사인 받으려고 서 있는 거 아니래요. 네네 하고 저는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쿵! 제가 마음속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합니다. 멈췄어요. 제가 그분한테 다가갔습니다. 제가 실례지만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누구님 오늘 강연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뭐 잘 들었어요. 제가 종이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누구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강연을 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딱 그 종이를 드리니까 딱 받으시고 네 알겠어요. 그냥 가세요. 그날 밤 이렇게 침대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계속 떠올라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왠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그분 찾아가 주세요 하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눈 떴을 때 굉장히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좀 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메일 한번 열어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는 이메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메일 오지 않았어요. 3일째, 4일째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메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희미해졌을 때쯤에 제가 이메일 한번 딱 여는데 그분의 이름이 뜬 거예요. 그 저기 발신자 이름으로 오 왔구나 하고 제가 딱 클릭해서 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메일에 그 내용이 길면 그 스크롤 압박이라고 스압이라고 쫙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장문의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앞에 적어놓으신 게 강연이 끝나고 그냥 왠지 앞에서 서성거리고 싶어서 있었대요. 강사님이 이메일을 주셨고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오 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분의 일대기를 쭉 적어놓으신 거예요. 쫙 다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부모님을 이혼하시고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오른쪽 무릎이 나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또 나가서 했는데 무릎이 또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세 번 반복되니까 아 세상은 나의 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하셨대요. 감옥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웠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상가를 지나가는데 2층에 탁구장이 아닌데 탁구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올라가 봤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탁구대회에서 성도님들이 탁구 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웬 청년이 그 가만히 물건을 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탁구 같이 치겠냐고 해서 탁구 치다가 예,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실래요? 네. 하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네. 그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만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웬 젊은 청년이 이렇게 그 과거 이야기 들으니까 안타까우셨나 봐요. 우리 청년, 이렇게 힘든 청년은 빨리 결혼해야 돼 해서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서 결혼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유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자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했던 아버지의 폭력을 자신이 물려받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셨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그 국가에서 약간 소외계층, 이렇게 특히 재소자분들을 위한 어떤 국가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등록해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이 기업의 그 생산 파트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작하신 데. 언제 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자신은 어둠 속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평가 때문에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진짜 듣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하루 종일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한 남자가 앞에서 강연을 2시간 동안 하는데 저였던 거예요. 30몇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2시간 동안 강연하는 동안 빛이 들어왔습니다. 강사님은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신앙 좋아지겠다고 약속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강사님,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됐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제 모습이 떠오르고 얼마나 내 힘인 능력인 마냥 하던 것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해서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저는 이 자리에 제 삶을 나누면서 예, 여러분들을 콜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함께 보트 밖을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트 밖을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트 밖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멋있게 걷는 쇼를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왔는데 심지어 겁나서 물에 빠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팔을 내미사 건져 올리시네. 우리가 보트 아래 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보트 밖에 나온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중에 보트 밖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가 밖으로 나가야 될 보트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발을 딛고 일어설 그 바다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가감하게 그 보트 밖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약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나 내가 좇아서 나온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트 밖을 나올 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은 대인기피증 청년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강연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트 밖을 나올 때 꿈을 가질 수 없고 그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야,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야 라고 외치는 곳에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어린아이가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트 밖을 나올 때 나의 과거는 어둠이 가득하고 메말라 버려서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빛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보트 밖을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바다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간행과 악습들 제가 끊겠습니다. 저는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나갈 테니 주님, 보트 밖을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